신 중에 상간신이 우리 저기 하늘이 품바님입니다. 저한테 줄을 참 잘 쓰지요. 네. 네. 참 잘했어요. 네. 우리 신이 씨 딱 그거 쓰고 나오고 그거 춤추는데. 허락 없이 벗어. 와, 명간신. 예, 우리 명관이 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요즘에 바꿨어요. 명품 간신이라고.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. 어지간히 단장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잘 안 돼요. 이러니까 모든 안 되는 이유가 다 이것뿐. 단장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. 네, 항상 단장님이 이거 끼라면 끼라고 몇 번 얘기를 아까부터 했는데 왜 내가 안 했구나. 내가 진짜 제가요 잘 안 웃었어요. 제가 올 봄에 그러니까 겨울이죠. 저희가 2월 달부터 이제 바쁘게 행사를 했거든요. 근데 잘 안 웃었어요.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. 너무 막 이제 일에 막 신경을 쓰고 이제 식구들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애기 키우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 며칠 동안 우리 하늘이 품바님이 저를 엄청 웃겨줘요. 그래가지고 아 진짜 웃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우리 하늘이 품바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저도 오래 일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 우리 하늘이 품바님은 사는 방식을 알아요. 내가 하늘이 품바님 꼭 지켜줄게. 네. 여자 그래도 세 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내가 할 때는 여자 셋이는 앞에서 있어요. 아이고 신이야 수고하시냐 인생은 그러라고
당연히 하거든. 사랑이냐는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여자의 맛을 따라 그 여자의 젖은 술 나는 나를 이루리라 이룰 수 있다. 저 꽃 피고 새 울면 하고 그런 걸로 한번 갑시다. 예, 자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